맥박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플스 3가 이제 에디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은 플스 3 에디터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제가 가진 기종도 플스 4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플스 4는 보안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정확한 건잘 모르고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 아이템을 어제 같이 플레이 하셨던 분께 받았어요. 근데 그분도 이거를 만드신 건 아니고 또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외국인 친구한테 받았대요. 네, 외국인 친구한테 받아서 그분도 이런 게 지금 시즌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스탠다드에서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영구 정지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콘솔판인데다가, 그리고, 시즌제를 지금 따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블리자드에서. 이 아이템을 막기 위해서 이제 시즌제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즌에 이 아이템을 이제 적용하지만 않는다면은, 영구 정지까지는 안할것 같아요. 네, 시즌, 새로 나온 시즌에서 이제, 버그템 쓰는 게 적발되면은 영구 정지될 수 있겠죠. 근데 시즌 끝났고 스탠다드고 이 아이템이 벌써 한참 된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여러 사람 손을 거쳐서 온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뭐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냥 여러분한테 이런 아이템이 있다, 이런 게 가능했더라, 이런 것만 보여주는 거죠. 그 시즌제가 도입된 것도 얼마 안 돼요. 그 콘솔 버전은 시즌제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를 이제 블리자드에서 알고 있었고, 이제 콘솔도 시즌제를 도입한 거죠. 네. 그래서 콘솔도 시즌 캐릭터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크레이트 히어로 하면은 이렇게 시즌할 히어로, 노멀 히어로, 하드코어 히어로, 시즌할 히어로, 하드코어, 시즌할 히어로 이렇게 고를 수 있죠? 헬퍼, 오히려 저는 헬퍼를 안 써봤거든요, PC에서. 네. PC에서 헬퍼가 있어서 편하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우스를 사용하면은 손목이 아파요. 많이 이제 마우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손목이 아파서, 콘솔로, 오히려, 이제 콘솔도 구매하고, 패드도 구매하고, 저거, 블리자드도 또 사야 돼요. 저 블리자드, 저 디아블로도 사야 돼요. 광령술사도 또 구매를 했어요, DLC로. 그래서 확실히 덜 아프긴 해요. 또 이제, 패드, 무선 패드로 게임을 하니까 누워서 할 수도 있죠. 조금 이제, 의자에 기대서 하거나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좀 다양한 자세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편해요.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자세로 오랫동안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는 노가다가 핵심인데, 한 자세로 이제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키보드랑 마우스 붙잡고 있으면 엄청 피곤하고 힘들죠. 네, 그런 점에서 패드가 좀더 편합니다. 하지만 이제 UI 이런 거 하는 건 정말 불편해요. 막 아이템을 옮겨가고 뭐 갖고 오고 하는 건 불편해요. 그런 점은 마우스가 훨씬 편하죠. 가장 불편한 건 이제 언어인 것 같고요. 영어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콘솔은 한글판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는 게좀 불편하죠. 이걸 일일이 다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이게 스킬을 뭘 찍을 거다 그러면은 이게 뭐지? 100% 찬스로 넉백을 하고, 네, 1.5초 동안 스턴이 걸린다, 이렇게 일일이 해석을 해야 되죠. 난입하는 적이 하나 있어요.
내가 죽으면은 친구한테 그 적을 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패드의 진동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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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럼 다른 몹에 비해서 살짝 세요. 그래서 이 몬스터한테 죽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럼 그 몬스터는 또 다른 친구한테 넘어갑니다. 정확하게 타겟팅 하는 건 쉽지 않아요. 맞아요. 타겟팅이 내가 이제, 하나 건너에 있는 몬스터를 때리겠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좀 뭉뚱그릴 수는 있죠. 그런 점에서는 편해요. 딱 내가 어느 방향으로 텔레포트를 해서, 도망쳐야겠다. 진격타를 사용해가지고 도망쳐야겠다 할 때는 좀 불편한데, 사실 그것도 이제 컨트롤 어느 정도 이제 My 적들 상황 hatred is 보면은 too low. 가능하거든요. 좀더 디테일한 그런 뭐냐 작전을 수행할 수는 없겠죠. 거기 이제 핵심 위치로 딱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Not enough hatred. 공격을 데미지를 넣으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은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될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마우스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포지션을 딱 잡아서 이동하지는 못하니까요. 그렇게까진 못하지만, 장시간 이제 노가다 플레이를 하기에는 유리하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콘솔에서 4명까지 플레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귀퉁이에, 플레이어의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왼쪽 하단, 오른쪽 하단, 왼쪽 상단, 우측 상단, 여기에 각각 플레이어 정보가 보여지고요. 그렇게 4명이 플레이를 같이 할수 있도록, 화면 구성이 되어 있어요. UI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You who PC는 feel more 혼자서밖에 못하죠. powerful. 그렇기 때문에 UI가 다른 것뿐입니다. 나머지 기능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